예, 시작할게요.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 졸라입니다. 자, 졸라 생윤 2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강의죠. 예, 커리큘럼 상, 예,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제가 이제 킬러 통수의 모든 것,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뭐, 제가 좀 보기에 좀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있다 해서 이제 그걸 좀 보완해 보자 라는 이제 의미로 구상을 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OT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적어도 개념을 했던가 아니면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노베 상태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개념을 꼭 끝까지 다독할 필요는 없어. 그 개념 들은 부분만큼 이제 이걸 병행해 나가면 돼. 그런데 한 바퀴 다 돌렸다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자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개념을 한 바퀴를 기본입니다. 예, 기본을 한 바퀴를 착실하게 다 돌렸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못 보더라도 위에 3등급, 3등급 위에는 그러니까 뭐 아쉬운 2등급이죠. 1점 때문에 1점 차이로 2등급을 놓쳐서 이런 거, 예. 그 정도는 나오셔야지 돼요. 난이도에 따라서, 예, 난이도에 따라서, 예, 좀 말이 좀 웃고입니다. 자,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이 등급 컷이 다르긴 한데 보통 한 45점입니다. 45점 정도, 45점이나 적어도 44점, 그 이상은 나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여러 번 시험 쳐봤는데 평균적으로 1.5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개념 공부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15강짜리 뭐 개념 정리 뭐 진짜 아주 짤막한 개념 정리 그런 거 말고 그래도 한 30강 넘어가는 개념 정리 강의를 듣고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뭐 1등급에서 뭐 너무 안타깝 너무 아쉽게 3등급 되어서 예 그렇게 고 정도 예. 그 정도 선에 안착하지 않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하면서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빵꾸가 조금 난게 아니고 꽤 많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서 상관없어. 개념 공부해야지. 내일이 시험이야. 자, 다시. 내일이 수능 시험이야. 근데 나 아직 노베야. 그럼 뭐 해야지 돼? 개념해야지. 그것도 개념해야지. 시간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 상황이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신의 현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지.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6개월 전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모릅니다. 수능 6일 전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모릅니다. 수능 6개월 전입니다. 개념 정리 뭐 나는 완벽하게 거의 뭐 만점에 수렴해. 그러면은 그냥 설렁설렁 실무나 풀고 있으시면 돼요. 수능 6일 전입니다. 아직도 3등은 나와. 뭐 해야지 돼? 다시 개념 돌아가야지 돼. 계속 개념 반복해야지 돼. 그래서 평균 한 1.5등급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강의는 좀긴 거. 그래도 이제 30강은 넘어가야지. 그래도 개념이 적어도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빵꾸 나지 않게끔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념 강의에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뭡니까? 예. 저의 생년 1도. 예. 여기서 이제 소소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예. 저의 생년 1도. 꽤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정도 등급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뭐, 제 강의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심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킬러나 통수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뭐 강의가 아니라도 뭐 교재 같은 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뭐 심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교육 과정 공식 용어가 아니야. 다시 교육부 공식 용어가 아니야. 사탐은 심화가 없어. 그거는 그냥 다른 과목과 섞어 쓰는 예, 그런 이제 경우든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사교육의 일종의 판매 전략일 뿐이지. 사탐에서는 기본 가지고 기본적으로 1등급에 수렴하게끔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탐은 뭐, 머리를 아주 고난도로 쓰는 그런 건 아니거든. 자, 아무튼 간에 1.5등급 정도가 된다면 이제 나름 뭐 킬러 통수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킬러 통수가
나름 종류가 있습니다. 다 같은 킬러 성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한 46점, 40점 받으십시다. 자, 여러분이 한 46점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개념 공부하면 되겠는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4점 모자라는 게 있죠. 이 4점이 미안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특정 선생님 언급해가지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예. 뭐, 이정 선생님, 뭐, 임정아 선생님, 뭐, 김종희 선생님, 그 다음 뭐, EBS의 뭐, 최양진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졸라,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선생님들, 예. 강의를, 풀크리를 다 타도, 이 4점 안 메꿔질 수도 있어. 영원히 46점이야. 선생님, 왜? 너무 저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강사할 얘기입니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바나나 킬러 통수라고 하는, 제가 이제, 바나나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얼토당토 안 돼서 틀렸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윤리 잘 맞추고, 분배정의 잘 맞추고, 낙태해서 틀려. 헐,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런 건 개념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바나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신 분들은 무료니까는, 그리고 짧습니다. 시간 길지 않아요. 내일 수능이어도 오늘 듣고 내일 시험 치는데 100% 도움 돼. 강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이 무료니까는 확인하시고요. 뭔가 들으면서, 아, 나한테 바나나 기질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커피 값입니다. 4,000원. 써가지고 이게 파트 1이고, 파트 2. 제가 본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예, 진짜 가격을 다운시켜 해가지고, 파트 2. 하나 해뒀으니까는, 이것도 잘 막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도움될 겁니다. 이 4점이, 개념 공부를 메꿔주는 4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 생유는 그런 과목이야. 자, 그리고, 이제 안 바나나 킬러 통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개념 공부를 위해,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리는 부분들, 그것들은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제 이런 성격의 강의들이 사실 뭐 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뭐가 이제 아쉽느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망하는 킬러 통수라 했는데, 자, 확률이란다 소리, 생활과 윤리에서 아이 이익만 없으면 생윤이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이 롤스. 롤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많이 해. 이제 OX 같은 거 많이 해요. 예, OX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제 뭡니까? 뭐, 강의에도 있고, 뭐, 사설 강의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에도 보면 이제 OX 연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롤스 선지들이죠. 막쫙 하니 모아가지고는 이제 뭡니까? 뭐, OX를 하거든. 하거든. 자,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결로 확정된 법은 정의 원칙이 어긋난다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인데, 요거 X고요. X고요.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봐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제도는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정당하다. 이거 미친 소리지. 이거 바나나 선제야.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 원칙은 의무의 배분을 규정한다. 뭐, 규제한다. 할당한다. 예, yes가 되고요. 요것도 이제, y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초상에서 합의한 다수결의 원칙 제한을 분명한다. 미친놈이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나 부가 필요한 것을 모른다. 큰일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예. 사회 구조는 약자의 협력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 yes.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는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게 맞죠.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제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인터넷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설 교재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많죠? 롤스 선지들은. 그렇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아, 틀리고 있으면 뭡니까? 이제 이거 오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듣는다고. 여기에 대한 설명,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고요. 그러면서 망할 겁니다. 다시 망할 겁니다. 킬러 통수라고 하는 게, 킬러라고 하는 게, 그냥 많이 한다고 풀면은, 많이 알아서 풀리면은 그건 킬러가 아니야, 얘들아. 롤스는 올해만 킬러가 아니야. 작년에도 킬러였고, 재작년에 킬러였고, 제가 대입시험을 칠 때도 롤스는 나왔어요. 그때도 롤스는 킬러였고요.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여러분 자녀들이 예, 아마 대학 입시를 치를 때, 그때도 롤스는 킬러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는 나름 논리, 체계, 질서 이런 거안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논리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 뭐 조직적인 사고, 질서 있는 사고, 또 이제 내용이죠. 내용의 조직화, 내용의 논리화, 뭐 이런 것들. 이 들어가는 사상들이야. 사상은 사상가들이야.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사상가들은 어떤 개념들은 그냥 단순한 게야. 외울 게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외우면 그냥 끝나. 응용이라는 게 없어. 근데 얘네들은 얘는 단순한 게가 아니야. 자, 1번에서 8번까지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2, 3, 4. 그럼 요게 롤스가 자기의 논의죠. 자기의 이론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예요. 뭐 대전제라고 보면 되겠죠. 큰 전제예요. 그래서 얘는 요 전제하에서 이제 이론을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가상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실 상황입니다. 6번, 5번, 8번은 가상이고요. 1번, 7번은 현실입니다. 두 개는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겁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번이 틀렸어. 그러면은 자 다시 봐봐. 내가 5번이 틀렸어. 그냥 5번 설명 듣는 게 아니야, 얘들아. 5번이 틀렸어. 어디 갔니? 죄송합니다. 뭘 봐야지 돼? 가상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지 돼. 재점검해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롤스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 롤스가 그냥 무작위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 학습의 부족이에요. 근데 롤스의 가상 부분이 틀려. 혹은 롤스의 가상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그거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 전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가상 현실 바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게 이제 여름 틀리는 이유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생유투에서. 필러 통수하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 왜 5, 6, 8번이 아니고 6, 5, 8번입니까? 6번이 먼저야. 6번이. 6번은 이제 뭐냐면 합의 당사자들의 성향이고요. 그렇죠? 이 합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 어떤 애들이 있어야지 합의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얘네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 그래서 얘네에 대한 얘기가 6번이고, 요거 합의하는 게 5번이고, 그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8번이고, 여름 외우는 이제 정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여기 이제 6번 가고 5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6번, 5번, 8번으로. 나름 순서가 있다니까요.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런 걸 구분해야지만 정확하게 풀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거기 킬러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런 거안 좋아하죠.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킬러였고, 지금도 킬러고, 앞으로도 킬러가 될 겁니다. 얘가 롤스가 킬러가 안될수 있는 경우는 딱한 경우입니다. 교육과에서 빠지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뭐, 타임머신을 발명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지고 갖다 얘를 어떻게 좀 이렇게 밟아버리든가. 그래서 없애버리든가.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그냥 주구장창. 예. 그래서 뭔가 정리가 안 되지 않니, 그러면은? 나름 이제 뭐니, 나누고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묶어 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요게 정리가 되었는지, 요게 정리가 되었는지, 요게 정리가 되었는지 할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맨날 한게 뭡니까? 바로 롤스는 로직과 달리 뭐 롤스 로직 아리스토텔에서 막 비교하고 앉았어.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이제 보고 있으면, 정리는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이제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수업시간에 이제 바나나 분들인데, 예. 또, 여러분들이 킬러나 통수하면 또 착각하는 게 뭐냐? 선지 분석해. 기출문제 정리해라. 기출문제 분석하러 하니까는 선지를 분석해. 틀린 건 아니야. 선지만 분석해. 그래서 아까처럼 맨날 이제 뭡니까? 선지 나오는 거 OX만 하다가, 10문제 중에 9문제는 내 거예요. 이게 아마도 90%를 차지할 것 같아. 이게 이런 것이 비중 상황 보자면. 그런데 10%입니다. 10% 여기서 털리는 거죠. 제시문이 착각되는 거라. 제시문을 모른다가 아니라 제시문이 착각되는 거라. 잘 봐봐. 요거
자, 교과서에도 있고 EBS도 있습니다. 사실 뭐 올해 맺는 게 아니라 작년 전에 다 했었어요. 자, 요 제시문입니다. 요 제시문은 환경윤리 사상과 또는 환경윤리의 무슨 주의 같습니까? 지구에서 인간과 인간의 생명체대 복제와 번영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진다.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은 이거 테일러 생명중심주의 라고 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거든. 요거 네스 생태중심주의거든. 그럼 또 외워. 아리까리한테 또 외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 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개체론 전일론은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다시. 개체론 전일론이 뭔지 모른다 하면 개념 강의 다시 들어. 예, 이거는.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 자꾸 뭐 한다고? 개념을 갖다가 선지로 만들어가지고 선지 OX만 한다니까? 선지 OX 필요해. 필요한데 이 개념을 어디에다가, 그래, 제시문에다가 어떻게 써먹는지 고거 파악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틀립니다. 틀립니다. 제시문을 잘못 아는 거죠. 생명체이 됩니다. 내용상이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뭐 문장을 읽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대. 그렇지? 근데 이 문장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문장을 읽어보세요. 생명체의 풍부함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대요.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는 이거 되는 거고요. 얘는 생명체가 이거 풍부한 내재적 가치가 가집니다. 이두 문장은 다른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하는 이런 순간, 아, 선생님, 왜? 이거 개체론인데 이거 전이론 개념이네요? 딱 써먹어야 되는데 못 써먹는 거라. 왜? 개체론 전이론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건 개념 공부해야지 돼.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써먹어. 써먹는 연습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제시문 분석 안 하는 거죠. 왜? 이런 거잘안 시키거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윤에서 고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시문 나오더라도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명히 중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 갖다 뭐할수 있는, 응용을 해가지고 독해할 수 있는 선지가 아니라 제시문을 사용한다니까요.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깁니다. 이게 분명히 이 제시문이죠. 이 제시문이 교과서에도 있고 수토에도 몇 년째 계속 있는데, 다시 EBS도 몇 년째 계속 있는데, 심지어 어떤 해에는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테일러와 이 제시문이죠. 테일러와 이 제시문을 같이 비교를 하는 문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틀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보고 있으면은, 에헤이, 왜 맨날 나오는 것만 공부할까?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또 나오지 않는 걸 공부하라니까 또 얼토당토하는 지역. 예. 그래서 가끔씩 보면요, 저도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꿀립니다. 예. 아니,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 예. 자, 여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 볼게. 요거. 자, 지나간 EBS의 제시문인데, 자, 동양사상은 이제 올해부터 새로 쓸게 많이 강화되었죠. 그렇죠. 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이 강화된 부분이니까 조심해라. 자, 이 제시문입니다.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발달하니 크나큰 어휘가 생겨났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와 같은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혼란에 빠져 충신이 나타났다. 이 사상은 유도볼 중에 뭐냐? 어허! 효충이 나오네요. 유교에서 틀립니다. 이 제시문은 도가입니다. 도가입니다. 독해 포인트는 여기서 끝나. 딱요 문장 읽는 순간 도가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유가 뭘까? 유가와 도가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렸을까? 근데 6평입니다. 6평 때 유가 도가 구분하는 문제 정답률 90% 찍었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개념이 부족해서 그럴까? 글쎄요. 아니면 뭘까요? 유가와 도가의 개념을 제시문에서 들이대는 방법. 개념을 제시문에 응용하는 거죠. 방법. 연습. 이안된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큰 도가 사라져서 인의가 생겼습니다. 이 문장을 다르게 바꿔보세요.
큰 도가 만약에 사라지지 않았다면 인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다시 유가는 하늘이 인이야. 다시 유가는 인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 근데 방금 읽던 이 문장은 도가 있다면 인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아, 유가는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유가에 인을 까는 애구나. 누구야? 유도불 중에 도가지. 그렇게 풀릴 수 있어야지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말을 하니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험장 가서 너네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적어도 너네가 뭐 킬러니 통순이 심하니라고 하는 걸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것도 현관시켜 보면요, 예, 현관시켜 보면은 제시문에서 정답률이 5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때 제시문을 갖다가 거꾸로 해서 버리는 거죠. 효 나오고 축 나오니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느냐? 제가 기본 강의 강의할 때 개념 어죠, 그렇죠? 예, 핵심 어, 개념 어. 요거 암기하는 건 맞는데 요것만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면 틀린다. 단어로만 공부하면 틀린다고요. 그 단어로만 해결되지 않는 게 킬러와 통수라고요. 얘네들은 문장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제시문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탈수능형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보는 이제 수능시험은 어쨌든 간에 선제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도 찍어 맞출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 우리가 실무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예. 가버립니다. 예, 샬라 샬라 졸라 졸라라고 합니다. 아, 예, 사상가파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마찬가지. 그걸 갖다 이제 다 해보는 거죠. 다 있는 거 다 골라봐라는 거지. 예. 해서 그냥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런 연습은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는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하나하나하나를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하나하나 정오가 확실하게 판단되는 것들만 공부하세요. 그래서 독해로 풀리는 선지들은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선지만 똑 떼어내면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근거해가지고 선지를 각색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필요 없이, 예, 필요 없이 선지 하나하나하나하나가 다 확인될 수 있는 거.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방금 얘기했던 거 제시문 독해하시면 뭐 제시문이죠. 예, 제시문 독해했으면은 요 제시문하고 선지입니다. 선지를 이어가는 작업도, 예,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선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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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개념과 함께, 그 다음 이제 제시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또 있으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고. 그리고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거 다 골라보자고. 예. 그 연습을 갖다가 제가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제 수업의, 예, 차별점. 첫 번째는 이제 뭡니까? 아, 뭐, 조직화라고 해야 될까요? 도식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논리화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모든 사상가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킬러 제시문들이 있다. 그렇지? 세 번째, 다 골라. 되는 거 다 골라.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고.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건데, 요건 이제 뭐냐면은 제 커리 중에 얘네들을 제가 9평 이후에 제공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강의들이 이제 지금 아마 이 성격의 강의를 제가 가장 늦게 개강을 했을 겁니다. 예. 다른 건 다 완강돼. 다른 분들 거의 다 완강됐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평 이후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뭡니까? 앞에 것까지는 이제 기본 내용들, 개념들, 뭐 사상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6평까지 반영을 했을 거고, 반영을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9평입니다. 9평에서도 뭔가 특이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9평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 그 올해 거죠. 예, 올해 6평, 9평을 모두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종합정리 하는 이제 작업을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9편까지 반영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의 전 차별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심화라고 하는 게 어디 지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육 과정 안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교과서와 기출, 그 다음에 입에서는 수특수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와 함께 제시문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엽이 아니라 기본을 활용하는 것. 당연히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아주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 다시 뭐 OX도 있고 괄호끼가 이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객관식인데 선지가 뭐 한 10개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가지고 예, 누구냐. 제시문에서 이 제시문의 핵심 되는 포인트를 미쳐 봐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예, 문제들을 아주 자유롭게, 프리하게 그리고 이제 졸라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예,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되신 분들은 예, 되신 분들은 또는 이제 기본을 같이 병행하신 분들은 뭐 상당히 뭐 가성비가 높은 예,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한 이제 준비물들을 예,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수업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의 기본 개념 장착해 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 노트 또는 사탄 교재를 당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장 교재일 수도 있고 교과서일 수도 있고 노트도 있는데 혹시 노트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노트 정리 해보세요. 한번 탐구 노트 정리해 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노트 정리에 뭐 낙태에 대한 거 정리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노트 정리되는 것들이 몇 가지밖에 없을 거야. 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첫 번째. 근데 그 주제들이 어떤 주제는 그냥 노트 한 면입니다. 한 면에 정리되는데 어떤 주제는 노트 두 장, 세 장 가는 주제도 있을 거라고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갈 때 요거 그거 하실 때 수능 시험장 갈 때 당권화된 노트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하는 건 생윤일의 영광입니다. OT 강의. 요거 이제 다 무료 공개해놨거든요. 여기서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요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니, 수능장 가는데 캐리어 끌고 가는 애들 도대체 뭐야, 정체가? 그거 왜 끌고 가는 거야, 도대체? 시험 치고 여행 갈 거야? 어? 여행 가고 싶은 기분이 안 들 텐데, 시험 치고 나면은. 노트. 딸랑 하는 거. 요거 들어가면 돼. 탐구 두 과목이잖아. 그렇지? 예. 앞에서부터 생유, 뒤에서부터 뭐 사문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사문 생유 하신 분들은 진짜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거 하나 수육 들고 가면 돼. 탐구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공해달라.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죠. 처음에, 그래! 이렇게 하고는 이제, 쥐야! 이게 금방, 예. 그래서 안 돼. 예. 그래서 열공해달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즐거움과 대박은 제가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생윤2에 대한 예,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